이번에는 하이퍼엑스 솔로캐스트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부가 기능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USB 콘덴서 마이크인데요. 지향각은 당연히 단일 지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C 사용 환경상 콘덴서보다 뒤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수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어느 정도로 소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모두 마이크 뒤에서 소리가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걸러낸다는 느낌은 없죠. 감도가 헤드셋 마이크보다 월등히 좋아서 진동까지 캐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스탠드 상태로 활용하기엔 다소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군요. 별도암에 매달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음은 확실히 헤드셋 마이크보다 풍부합니다. 메마른 느낌이 덜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소리와 목소리를 구분하는 일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소리를 자연스럽게 녹음하려면 확실히 마이크를 별도로 구비하는 게 좋다는 걸 느낍니다. 다만 USB 방식이라서 미세한 노이즈가 지속해서 들립니다. 소리를 계속해서 수음한다면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겠지만 적막함 속에서는 노이즈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식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지라도 잘 억제하는 제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입문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제품인 건 분명하지만 딱 기본만 해주는 마이크라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끝.